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미역 오이 냉채입니다. 요즘은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해서요, 깨끗이 씻어서 말려놓은 절단 미역이 있어요. 그거는 조리스푼으로 하나만 써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없어서 15g 준비했습니다. 마른 미역. 그냥 이렇게 말랐을 때 조금이니까 좀 잘게 이렇게 자르세요. 그런 다음에 잠깐 불리면 되니까 불렸다 씻을게요. 그 다음에 해주실 게 오이 하나를 썰어 주시는데 줄 맞춰서 이렇게 3등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두껍게 이렇게 써세요. 요게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두껍게 채 썰게요. 썰어서 불려서 씻어서 준비한 미역하고 야채들을 먼저 살짝 절일 거예요. 그래야 맛있거든요. 반 개만 쓸게요. 조금 얇게 모든 야채를 대파까지만 마늘은 아직 넣지 마시고요. 대파도 숨을 좀 죽일 거예요. 흰 부분만 쓸게요. 미역을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 살짝 담궜다가 바로 그냥 주물러서 씻으세요. 한세 번, 네번 헹궜습니다. 까날이 1분 30초 돌려주시면요. 이렇게 바짝 말라요. 이럴 때 어떤 효과냐? 고소해져요. 아셨죠? 요거를 미역으로 좀 닦아냅니다. 똑같은 한 스푼이지만 요렇게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국간장 하나. 소금은 이따 더 마지막 간또할 거거든요. 조금만 넣어보시고요. 소고기 맛선생 5g 정도. 손으로 조물조물 해주셔도 좋고요. 숨도 죽이면서 야채가 생것으로 있으면 못 맛있겠어요. 그죠? 미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10분 둘게요. 여기다 이제 물을 잡을 건데요. 물은 1리터를 준비했지만 여러분의 기호예요. 볼게요. 요거밖에 안 되죠, 지금. 저는 그냥 1리터 다 쓸게요. 이제 간을 맞추셔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마늘 들어가야 되고요. 마늘은 한 스푼. 여기다 이제 설탕. 여기서부터는 정말 여러분의 기호예요. 저희는 자일로스 쓰는 거 아시죠? 일단 하나 써보고 맞출게요. 저는 3배식초. 3배식초, 2배식초가 맛있어요. 많이 쓰실 때는. 요런 거는 은근히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식초를. 그냥 일반 식초 쓰시면 한 3스푼, 4스푼 써주셔야 돼요. 근데 3배 식초니까 하나 반 정도 넣고 간을 볼게요. 맛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입맛이 중요합니다. 저는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식초 좀더 썼어요. 설탕이 좀 모자라네요. 설탕은 2개 정도는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걸 얼음 넣어버리면 이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얼음 넣지 마시고, 시원한 김치에다 넣어놓으셨다가 드시면 좋습니다. 자,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간또 볼게요. 여기다 정말 맛있게 하시려면 매실청 써주셔야 돼요. 좀 고급스러운 진한 맛이 나거든요. 매실청 한 2개 정도 쓰겠습니다. 마지막에 붉은 고추. 붉은 고추 넣었을 때하고 안 넣었을 때하고는요, 이 요리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꼭 얇게 썰어서 하나 써주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졌는데 2% 부족. 2% 부족이 뭐냐면 소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추세요. 이제 더 이상 넣으면 안 되는 거는 까나리, 맛선생. 그러니까 간은 이제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소금, 설탕, 식초는 여러분 기호대로 하십시오. 잘 됐습니다. 그리고 먹기 일보 직전에 참깨를 쳐주세요. 미리 넣지 마시고요. 먹기 일보 직전에.
자, 제가 한번 맡고겠습니다. 까탈스러운 사람이라 제가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셰프님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식당 가면은 오이 냉국이 나온다. 맛없어. 진짜. 잘하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래, 거의 없어. 잘하는 집이 있으면은 다 잘하는. 그렇지. 다 맛있어요. 그렇지. 그만큼. 아유, 정확하네. 그만큼 오이 냉국이 힘들다. 시고 달고 짠기가 아주 조화롭게 되지 않으면 이건 어려워요. 아, 좋습니다. 국물이 아주 괜찮아? 적당해요. 여러분, 이 레시피 셰프님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네, 네, 이거 다 칭찬 엄청 들은 레시피거든요. 그러니까 매실청 좀 꼭 써주셔야 되고 식초하고 설탕하고 소금만 잘 맞추시면 굉장히 맛있게 돼요. 아셨죠? 세팅할게요.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꼭 만들어 보시고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